바쁘신 중에도 주옥 같은 우리 가곡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가곡 애호가 단체장님들과 회원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홍남파에서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예술가곡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대중가요가 1927년도에 김서정의 낙화유수라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황성예터 전술인 씨가 작곡한 거죠. 이제 가요로 됐다가 대중가요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가요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1936년에 김성태 씨가 바다라고 하는 정지용 씨의 바다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시조가 돼서,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예술 가곡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가곡의 맥을 쭉 이어왔는데, 가요에다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가곡이죠. 그게 이제 예술 가곡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1950년도 후반부터 1960년도에는 가곡이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그 전성기 때 굉장히 이 가곡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있습니다. KBS에서 프로듀서를 했고, 뜻이 있어서 이제 물론 큰 역할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고, 지금은 그만두시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다 얼마 전에 들어오셔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가곡이 이만큼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있을 때 누가 했느냐면 김규환 선생님이 오시는지, 최영섭 씨의 그리운 금강산, 그리고 장일남 씨, 1932년 2월 1일생 장일남 씨가, 그분도 역시 그분 때문에 빛을 본 겁니다. 그리고 1935년생인 김원호 씨, 언덕에서, 1937년 얼굴 작곡가 신기복, 그리고 1939년도에 1월 7일 날 태어나신 이수민 선생님, 그분은 가곡만 작곡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산에서 제1여고에 교사로 있으면서 마산 방송국에서 합창을 지도하신 있을 때, 그 KBS에 계셨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어린이 합창단을 담당하게 했죠.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 외에도 충청북도 제천에 금성면 상공리에서 태어나신 1944년 1월 19일생 정영택 씨, 또 1949년대 강 건너 봄이 오듯이 작곡한 보니까 임시들이 많아요. 사회자도 임시고,
너무 임시들만 많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임시. 요 앞에 계신 분도 우리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도 임시. 야, 이거 임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임금님이 계시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있을 때 가곡의 붐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연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작곡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덕기 씨 아시잖아요. 요즘 뭐 저 척척이라는 노래인데 좋아하는 척, 모르는 척, 아는 척. 아주 척척 박사예요.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나왔어요. 자, 이 KBS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던 분,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그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누구시냐? 저 오영환 그 프로듀서님, 그때 당시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일어나 주실까요? 잠깐만. 예, 부인도 일어나 주시죠. 예, 부인도. 자, 저기 뒤에도 좀 뒤에도 봐주시면 될까요? 이분이 오영환 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 때문에 제가 작곡을 제대로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18분의 작곡가들을 모셨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만이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을 아직 가셨죠. 그분이 여기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그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예,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자 최영섭 씨입니다. 1929년 11월 29일생입니다. 지금 나이가 벌써 95세, 96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의 건강과 희망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아마 최영섭 선생님이 듣고 계실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이분만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분 다름 아닌 나운영 선생님 아시죠? 나운영 선생님의 가족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가족 클래식 기타리스트고 이름이 나건입니다. 나건 부부께서 참석해 주시 일어나 주실까요? 예예 여기. 이분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작품을 모아가지고 작곡집도 내고 CD도 내고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멀리 진해에서 김규환 선생님의 가족이 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실래요? 예. 예. 님이 오시는지의 작곡가 선생님이십니다. 님이 오시네. 이분은 지금 딸이 다른 분도 있는데 다른 분은 저 미술하는데 지금 인사드린 분은 작곡을 하십니다.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진해에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다시 큰 박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오늘 다 끝내도 끝나도록 말씀드려도 안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은 두서 없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마친다.
네. 무대 대기실에서 보니까요. 우리 로비에서 못 들어와서 막 가슴을 졸이고 있는 우리 관객들을 보니까 아, 내가 빨리 들어가서 이분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속이 달았습니다. 1부 무대 참 좋으셨나요? 네. 우리나라 한국예술가곡은요.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악 장르입니다. 초창기 한국예술가곡은요.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 서양의 음악을 조금 바꾸고 변경하는 그런 음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요. 점차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리듬성과 서정성 그리고 많은 시들이 발달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한국 예술 가곡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을 하면서요. 세계에 여행을 나가거나 비즈니스로 나가서 우리 음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자신의 나라의 독특한 가곡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예술 가곡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많은 나라의 음악 관계인들이 너네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음악 장르를 갖고 있느냐고 존경에 마지 않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첫 번째 들었던 우리 다섯 곡의 무대와 앞으로 들을 네 곡의 무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아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무대가 우리의 시조와 비슷한 율격을 가진 시와 어떤 계몽적인 성격의 가사를 기준으로 했다면요, 이번의 무대부터는요 본격적인 한국 예술 가곡이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면에서도요. 계몽적인 성격의 내용들이 많이 사라지고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양의 답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리듬을 갖고 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동진의 가곡파가 그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첫 번째 무대와 두 번째 무대가 우리에게 달리 들리는지 한번 조심해서 그리고 정성으로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무대는요. 김성태 선생님의 동심초로 시작돼서 김현준 선생님의 청산의 살리라까지 네 곡을 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들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Oh.
네. 이렇게 음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내일 광복절이라고 많은 차량들이 나와서 막힌 올림픽도로가 뻥 뚫렸는지 빈 좌석이 이제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 쳐드릴까요? 네. 네. 이제 벌써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예술가곡의 마지막 무대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작곡가님들은요. 1960년도에 주로 작품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들이십니다. 1960년도에 우리 한국가곡에는요. 젊은 작곡가 선생님들이 두각을 나타내어서 1920년대에 활동하셨던 우리 초창기 작곡가 선생님들과 세대 교체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대 교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무대를 통해서 듣게 되는 변훈 선생님의 명태라는 곡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변훈 선생님의 명태는 실은 1952년도 전쟁 통해서 작곡이 되어서요. 53년도에 초연인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것도 음악이냐? 이런 것을 노래하느냐? 이렇게 너무 지독한 혹평이 쏟아져서요. 선생님이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나는 이제 작곡 안 할래. 그러고서 외교관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작곡가의 생활을 접고 28년간 외교관으로 생활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음악이 한 10년쯤 흘렀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서 아, 변훈의 명태가 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음악이 교체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훈 선생님 곡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된 1960년대 우리 한국 예술 가곡은요.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한국 예술 가곡의 성숙기라고 음악 평론가들이 말할 만큼 많은 서정 가곡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무대에서 첫 번째 곡으로 감상하시게 될 우리 김괴한 선생님의 님이 오시는지를 모르는 우리 한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대다수는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김괴한 선생님의 님이 오시는지를 아마 다 배우고 들어봤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가 여러분들에게 더 뜻깊은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감상할 곡은 우리 오늘 소개해드리는 18분의 작곡가 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섭 선생님의 그리운 금강산, 그리고 내일을 우리는 미리 앞서서 우리 광복절을 미리 자축하는 의미로 장일랑 선생님의 비목을 끝곡으로 우리 음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곡까지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가슴도 열으셔서요. 큰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 함께 노래 부르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모두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입이 답답하시죠? 네. 그럼 우리도 한번 노래를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명 선생님의 희망의 나라로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노래를 함께 우리 오늘 연주해 주신 성악가 여섯 분 선생님들 모셔놓고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시죠. 선생님들과요, 우리 사단법인 한국예술가곡총연합회 임원분들 잠시 무대에 올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과 정덕규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과 한예총 임원분들, 우리 변효식 작곡가 선생님도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작사가 선생님들도 올라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팜플렛을 보고 계시면은요, 6, 7면에 우리 한국예술가곡총연합회의 사업 목적과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악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 후원과 많은 격려 덕분입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회원 가입과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한번 앞에 봐주시고, 네. 네, 이것으로 초창기 한국 가곡 선구자를 찾아서 연주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주자 선생님들과 사진 촬영은 로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십시오.